야, 한 코라니까 가격이 확 떨어지네. 후방 이 새끼도. 아, 나 단가 낮은데를 듣고 가. 이것 봐. 안 하니까 단가 2,500원에서 3,400원으로 다시 올렸어. 단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간섭이 전혀 없을 수가 없지. 최저 단가 2,500원 내려갔어. 씨. 쿠팡!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배달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세탁소 갔다가 그린토피아. 예. 안녕히 계세요. 병원도 갔다가 봄이라 꽃가루가 날려서 그런지 눈이 간지럽거든요. 그렇게 개인 볼일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내려내달라고 하셨어요. 예. 요즘엔 또 의욕이 없어서. 놀아 굶어. 너는 가난을 좋아하는 놈이야. 또 의욕이 없어서. 넌 빚쟁이한테 목숨을 위협당하고 돈 내놔 이 콜이 들어왔네. 뭐 해야지 이제. 그래 가. 하나는 MC 왕전 중이고 부캐는 프리랜서 H고 퇴근 시간이어서 나가는 길이 막히네. 어차피 차 막히면 한두 콜밖에 못해. 심상치 않은데 이거 오늘? 나도 모르겠어. 이제 될 대로 되라. 고층 건물들을 언제 다 들어선 거야? 진짜 세상 변하는 거 순식간이야? 야 이거 봐라. 이 새끼 쿠팡이츠 길찾기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서 눌렀는데 배달지로 가고 있었어. 와 정말 어이없네. 가게 도착 누르지도 않았는데. 와 씨, 깜짝 놀랐네. 씨. 아까 전체 지도 보고 한번 확인해서 위치가 이상해서 다시 눌렀네요. 와 이런 일이 있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파란불이면 단속 대상이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매장 픽업 요청 버튼이 왔습니다. 착착 맞을런지 모르겠네. 이게 너무 간만에 하니까 어색한데? 픽업지 오류는 왜 나는 거야? 뭐야 왔는데 왜 없어? 왜 티바 두 마리 치킨이 임영웅일 거야? 쿠팡이츠 배달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알겠어. 지금 이 시간엔 여기가 빠르지. 아 치킨 냄새 차에 꽉 차네. 역시 이게 배달할 때는 배고프면 안 돼. 배달 피크가 밥 되니까 이게 문제지. 아씨 퇴근 시간이라 길이 막혀서 이상한 데로 가다가 좌회전 안 되는데 만나가지고 아주 좆됐네 그냥 아주.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알았어 지금 씨. 나는 또 왜 이렇게 더워. 아, 배달지가 집 앞이에. 그냥 집에 갈까? 아파트 아니어 더 다행입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야, 한 코라니까 가격이 확 떨어지네. 그래도 집에 돌아오는 길 잘했네요. 집에 갈 거야, 이제. 안 해, 이 새끼야, 안 해. 괜히 뭐, 돈 더 벌어보겠다고 죽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놀아, 굶어. 너는 가난을 좋아하는 놈이야. 파이널 판타지 스타트 레츠. 나이스. 갑자기 유성이 올라갔네 가격이. 일단 켜놨어요. 콜 들어오냐? 후방 이 새끼 눈 씨 유성이 했는데 성으로 데리고 가. 아 나 단가 낮은 데를 데리고 가. 어이가 없네. 아 지금 취소하자마자 또 콜 잡혔어요. 바로 갑니다. Let's go.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간만에 배달 나가는데 지금 시간이 이거 하나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유성 사거리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아 근데 땡겨가긴 너무하잖아. 유성에서 켰는데 서구로 갔다가 다시 쫄로고. 단가가 유성이 더 높아질 때부터 알아봤다. 그렇게 할지. 간만에 배달을 왔습니다.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문제네. 잣됐네 이거.
쿠팡이 쳐왔습니다. 그냥 매장이 따로 있어요. 마트 옆에요? 매장이 달라? 쿠팡이 쳐왔습니다. 오, 이거 7번가? 오, 배달 포장이 따로 있었어. 처음 오니까 몰랐네.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배달하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30km거든요. 얘는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높아? 하긴 19층 가야 되니까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쉽지 않아. 나는 내가 주차를 잘못한 줄 알았네. 얘는 차를 여기다 왜 세운 거야? 이 뭐야? 저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기다 주차를 한 거야? 어, 잘못할 뻔했네. 라인을 잘 봐야 되는데. 어, 여기네. 또 실수할 뻔했네. 시커먼 게 도둑놈 같이 생겼네. 안 돼. 아, 일찍 아니잖아. 아, 씨, 배달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씨, 큰일 날 뻔했네. 어, 왜 그러냐. 아까도 지하 2층이 아니라. 어, 여기 맞구나. 야, 한 건 배달하니까 최저 단가 2,500원 들어갔어. 쿠팡! 쿠팡! 안 해, 이 새끼야. 나오면 씨발 내가 할 줄 알았지? 안 해, 이 새끼야 내가. 어, 존나 어이없네. 아까도 씨발 이상한 거 보내가지고 취소했고 이제 단가에 쪽팔아 먹고 이제 안 할 거야 이 새끼야. 이제. 어? 아,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계속. 7시 반도 안 됐는데 콜이 하나도 없어. 끝났어, 끝났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것 봐. 안 하니까 단가 2,500원에서 3,400원으로 다시 올렸어. 에이, 그, 니가 그렇지 뭐. 누가 머리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다. 니네가 더 좋은 건지. 이렇게 피크 시간에 단가 좋을 때만 하고 안 하면 오프라인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좋은 건지. 단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간섭이 전혀 없을 수가 없지. 알아서 조절을 하는 거 아니야. 쭉 땡겼다가 확 낮추고. 단가 좋을 때 못 모르고 배달하다가 한 건 배달하고 그 다음도 계속 온라인 켜놓은 사람들은 계속 쭉 배달하겠지. 단가가 확 떨어진 거 모르고 하다가 보면 갑자기 막 장거리인데 3천, 4천원 나오고 막. 에이그. 간섭이 없을 수가 없지. 누가 보더라도 매우만이면 7천원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한 건 배송하고 나면 저금 2,500원. 어? 근데 좀 있다가 다시 3천 얼마로 돼서 만원. 참. 에휴. 사람들이 동시에 시키고 동시에 취소하냐.